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휴가를 열심히 보내고 있는 휴가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난리를 칠 것이냐면은 저희가 드디어 하나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가 봄이 오도록 그토록 기다리는 그 이유 한강 데이트를 갈 거예요. 한강이야. 한강이야. 근데 왜 당신 집에서 씻고 화장을 안 하고 오셨죠? 너가 이러고 오라며요. 네, 오늘 약간 Get ready with me 뭔지 알죠? Get ready with me 약간 옷도 입고 화장도 싹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예쁜 브이로그 영상 있잖아. 그 느낌 있는 언니아들 막 찍는 내가 저희는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막 이렇게 싹 위아래로 약간 그 배경 싹 뭐 이상 이런 꽃 같은 거 딱 깔리고 4월 18일 Ooh yeah Get ready with me 아니 그 언니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뭐? 원래부터 예뻤다고 그 언니들은. 아니야 그 언니들도 생얼 하나도 원래부터 이뻐. 봐봐 눈 이쁘지 코 이쁘지 입 이쁘지. 어쨌든 빨리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기다려 화장하고 있지 말고. 왜? Get ready with me는 화장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라고. Get ready with me. 아 진짜? 했어요? 아니 손 만지시면 어떡해. 손이 제일 더러운 부분이야. 손은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아니야 너 얼굴도 더러워. 드링의 Get Ready With Me 칫솔. 칫솔은 편의점에서 산 아클리오 연두색 칫솔 쓰고요. 이거 편집 예쁘게 해주세요. 스마트 케어 20대 치약급 80대까지. 난 치약까지 칫솔까지 소개하는 처음 본다. Get Ready With Me. 양치를 뭐 이렇게 오래 해? 하루 왼쪽해야겠다. 더 뽀뽀해야 되잖아. 아이고. 그 다음 대생의 Get Ready With Me 두 번째 클렌징폼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엄마가 사온 뭐 일본에서 뭐 잘 나가는 그런 거래요. 에이 들어봐라. 한번 잘라주세요. 수건 갖다 줘. 수건 없어. 제발, 없어 제발 제발 없어 없어 너 옷이나 닦아. 제발 옷이나 닦아. 수건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담장에 1500원에 구입한 그런 수건이고요. 근데 왜 머리를 안 감으세요? 머리도 감아야죠. 아 엉덩이 찍지 마라. 엉덩이 찍지 마라. 머리도 감았다. 주야 이제 너 그거 발라야지. 그거 감았다. 맞다. 기초 제품 기초 대품 소개 이제 해야겠지. 기초 대품이요? 기초 제품이야. 하나랑 저랑은 요즘 이렇게 세수하고 나서 빌리프 시카 크림 제품 바르는데 이게 약간 저처럼 연약하고 피부가 민감한 그런 사람들 미다운 크림이래요. I believe 그대는 떠났지 뭐. 빌리프입니다. 빌리프 시카 크림. 봄이니까 날씨도 풀리고 나갈 일도 많잖아요.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코타카니발로 갔다 왔는데. 코타키나발로 아니에요? 코타키나발로 갔다 왔는데 피부 자극이 너무 심했거든. 근데 이거 바르니까 진짜 만들어지더라고요. 만들 빡빡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 많이 짜야지. 그럼 얘가 술 먹은 다음 날이나 피부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데 바르면 좋대 해가지고 발라봤는데 피부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그런 시원한. 나도 바를래. 나 너 때문에 로션도 안 바르고 왔다고. 맞죠. 원래 손 때문에 자른 거야? Get Ready With Me는? 아 그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럼. 오 진짜 좀 Get Ready With Me 같은데. Get Ready With Me는 이렇게 해야 돼. 아 시원 보소. 시원해. 너 녹화 안 했어? 너 나 화장 다 했는데 녹화를 안 했다고? 다시. 너 Get Ready With Me 다시 해. 어떻게 다시 해? 나 또 씻고 다시 오라고? 아니 이거 겉에만 바르는 거 다시 해. 다시 한 척해 빨리. 너 피부밖에 안 하잖아 어차피. 빨리. 아 나 네. 의욕 잃었어. 아니 어쨌든 빌리프 시카 크림 제품 바르고 나서 VDI 파운데이션 바르고 코 쉐딩 정도 합니다. 그것이 저의 Get Ready With Me. 촬영을 안 하면 어떡해요. 아 몰랐어요. 언제 끊었는지 모르고 내 카메라가 오빠해 좀 봐준다. 공피디 뭘 봐. 나는 완전 봄봄 소녀 소녀. 근데 너도 내가 화장 다 했으니까 나도 너 Get Ready With Me 안 넣어줄 거야. 짠 완전 이쁘죠. 이렇게 대생이의 Get Ready With Me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아 나 입술에 이거 묻었어. 왜 이랬어. 닦아달라고 이러고 있었죠. 그럼 저희는 요러고 한강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 아 근데 오늘 하나 이제 새로운 이제 PD님 하나도 이제 PD님이 생겼는데 하나랑 첫 저랑 미팅할 때 같이 온 누나 있었어요. 하나 친구. 너 완전 친한 친구. 원래 자영수가 꼬시려고 했는데 뭐? 하나 꼬시려고 하나 친구도 같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한강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맥 먹으러 가죠. 이 좋은 비트와 이 꽃이 피는 곳 이 한강공원에서 너와 아리따운 이 밤을 밤이 아니고 낮인데 내 기분은 지금 밤 같은 매 어디서든 너와 함께라면 라면 먹고 싶어 함께라면 너네 집에서도 라면 먹고 싶어 man yeah. 뭐야? 이쁜데
공주. 네. 한강 오니까 기분 좋아? 네. 김희주 씨 안녕하세요. 우와 김하나 매니저 뭐죠? 티셔츠. 아 김PD 뭐죠? 김PD로 정했나? 김하나 매니저 개오죠. 매니저 잘 뽑으셨네요. 자 악수 한번 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직원님입니다. 네 또 다른 직원입니다.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한강 갔으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진짜 치킨도 먹고 싶고 63빌딩 뷔페도 먹고 싶고. 근데 한강은 역시 치킨이긴 하지. 일단 텐트 빌려가지고 텐트 깔고 치킨 시켜 봅시다. 어 그 15,000원. 오 비싼 거.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아 그럼 나도 자전거 타고 싶다. 나 치마 입었는데? 아 왜 치마 입었다. 원래 치마 바지가. 매니저님. 네? 바지 좀 바꿔주시죠. 아 그러면은 2인승 빌려서 너 약간 옆에 다소곳하게 타고 내가 운전할게. 그래. 뭔지 알지? 옆에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타고 타는 거 뭔지 알지? 난 뛰어서 이거 찍어. 매니저님이 뛰면서 이렇게 찍으면 돼. 자 이렇게 돗자리도 폈어요. 아. 야 그럼 내가 좋은 거 발견했어. 뭐야? 잠깐. 우리 보금자리. 뭐야? 어디갔어? 완전 똑똑하지. 인간은 진화의 생명. 방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한 거야. 마시에. 매니저가 온 기념을 축하드리면서 제1회 주식회사 GDS와 봄나들이를 진행할 건데요. 네. 일단 제가 아직 김희주 씨, 주 PD님 면접을 못 가봤기 때문에 네, 김하나 씨 매니저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점심 메뉴 고르기. 그죠? 엄청 어렵거든요. 엄청 까다로워요. 어떤 치킨 드시고 싶으시죠? 뿌링클이요. 무로. 안 돼. 그럼 무로. 레드 콤보. 좋아. 허니 콤보에 레드 콤보. 좋아. 라이트 라이트. 립프 시카 크림 발라.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조작일까요? 고려청자네요. 고려청자. 빨리 치킨 시키자. 오케이 치킨 시킬게요. 치킨 시키고 다 시킬게요. 안녕. 아씨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치자. 지금 10분이 넘었어요. 야, 너 왜 먹고 와? 배가 너무 고파. 아니 너 왜 몸에서 먹어? 아 배가 너무 고파. 내가 마드로 갔잖아. 이.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 한강 치맥 개꿀 개꿀. 개꿀맛. 아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먹으러 갑니다. 미세먼지 마시면서 먹어야 될 줄 알고 걱정했는데 오늘 하늘 나름 맑다. 하나 맥주 한 입만 먹어봐. 난 못 먹어. 물어서 갔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와 진짜 평화롭게 이렇게 나와서 치킨 먹을까 진짜. 진짜 평화롭다. 진짜 평화롭다. 자 이제 밥은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할 것도 없고 2행시 4행시 대결합시다. 아 갑자기요? 네. 구름 걸어서 허져. 웃으면 지는 거야. 웃는 사람 땡꼬맞기. 김희주 씨 해보시죠. 희주 희 주 되세요. 너는 진짜 미쳤냐? 빌딩. 빌딩? 응. 어려운 거 말해. 빌딩 자 뭐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한강 데이트로 와봤는데 사실 뭐 별게 할게 없어서 치킨만 먹고 집에 가긴 하지만 아이스크림도 너무 푸근하고 좋고 기분 좋고 힐링되는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도 아뜨리뜨리